우리 지역 공연 예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전라북도 공연 예술 페스타가 전주와 익산, 남원, 그리고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16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가 100주년 3.1운동 기념이어서 그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해방된 우리 조국에 대한 그 우리 민초들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창작 뮤지컬 달빛 아리랑은 사단법인 소리문화창작소 신의 작품인데요.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과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단체입니다. 기대감은 당연히 있죠. 관객분들께서 저희 작품 보시고 이제 잘 봤다, 즐거웠다, 그리고 뭔가 가슴 뭉클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남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연극과 음악, 무용 등 도내 공연예술단체들의 독창성과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도민들을 위해 마련된 푸짐한 공연 한상에 관객들 역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눈도 화려하고 귀로 듣는 맛도 있을 것 같다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 마음껏 흥을 풀어내는 배우들.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에 관객들도 한껏 취해갑니다. 관객들이 그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많이 느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 공연 페스타, 문화수도 전라북도의 얼굴입니다.